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자, 가장 아픈 마음이 뭐죠? 어릴 때는 되게 외롭고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거의 한 군대 갈 전까지는. 6퍼서는 뭘 좀 책임진다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뒤에서만 하지 나서는 거를 조금 두려워했어요. 근데 또 엄청 또 나서고 싶은 마음이 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 막 나서려고 또 많이 했었어요. 근데 봅시다, 가기가 가장 아픈 마음이 외롭고 혼자 있는 마음. 여러분 그 다 있잖아. 외롭고 혼자 있는 마음 다 있죠?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기, 다 빼앗긴 아기가 가진 마음이에요. 혼자 있고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느낌. 다 빼앗긴 아기. 그리고 갔다 와서 책임지지 못하는 마음은 뭐냐면 자기가 아무도 없고 나 혼자야. 사람을 다 빼앗겼어. 줄 게 없어요. 다 빼앗겨서. 책임진다는 건 주는 거거든. 무언가를 주는 거잖아. 돈을 주든 사랑을 주든. 그치? 줄 게 없는데 줘야 되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걔가 채워져야 뭘 주든지 말든지 하는데 걔는 다 빼앗겨서 아무도 없고 그런데 그걸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가 있어야 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뭘 줘야 될지를 몰라. 그 마음이죠. 빼앗긴 아기가 뭘 줘야 되는데 주는 걸 몰라갖고 되게 두려운 마음인데 자 봅시다. 아, 그 다 빼앗긴 남자 아기가 있는데 걔 마음을 절대 이해 안 해줘요. 그대의 살기, 가해자는 그대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딱 보여. 가해자는 뭐냐면 고집부리면서 이러고 있어. 절대 이해 안 해줘. 나보고 어쩌라고.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나 무서워. 그 마음 안 느껴. 난 절대 이해 안 해줘. 절대 이해 안 해주고 싶어. 왜냐면 그 다 빼앗기는 아기가 너무 아프거든, 마음이.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아프니까 그 아픔을 이해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있는 대로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절대 안 봐. 그러면서 이렇게 봐. 이렇게 보면서 너 빼앗겼잖아. 다 빼앗기고 버림받고 수치스러워 너. 내가 왜 너를 이해해. 이러고 있어. 가해자. 곤란해기 가해자예요. 피해자는 뭐냐면 다 빼앗길 아픈 마음인데 완전 다 빼앗긴 아기가 있어. 근데 걔는 그게 너무 아프니까 비명도 못 질러요. 완전 확 빼앗겨서. 그대의 우주에는 있잖아. 그 아기는 엄마밖에 없었어. 엄마가 유일한 그대의 편이자 사랑이었고 그리고 전부야. 근데 엄마가 죽는 순간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도 적이야. 왜냐하면 아들을 큰아들을 낳고 엄마는 완전히 아들밖에 몰라. 남편도 버렸어. 그리고 아들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딸들 다 버렸어. 그러니까 딸들도 꼴보기 싫고 사랑 뺏겨서. 그러니까 엄마가 죽기 전과 죽은 후로 나뉘어요. 군면하게 인생은. 네. 죽기 전에는 황태자. 다 가졌어. 그래서 뭐 아빠도 어떻게 못 건드려. 부인이 그래도 아무리 뭐 남존여비라도 부인이 아들을 감싸고 두니까. 그리고 누나들도 하나도 못 건드려. 오 남동생 건드렸다 엄마한테 혼나거든. 버림받을까봐. 근데 엄마가 죽고 나서는 공공의 적이 된 거지.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아들이 별 필요 없어. 차라리 딸이나. 아버지가. 그리고 내 남자로 받을 사랑을 얘한테 다 뺏겼네. 부인. 어? 부인이 다 얘만 좋아했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미운 거야. 뺏겨서. 그리고 누나들도 엄마 사랑 니가 다 뺏어갔지 하고 미워하고 있는 참에 엄마 죽으니까 누나들한테도 공공이 적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머리는 모르는데 무의식은 다 알아.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다 빼앗긴 그 외로운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렇게 혼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엄마가 없다. 거의 뭐 인간한테 신의 존재가 없다.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아기. 아픔 자체로 그냥 있는 아기. 그리고 가해자는 고집부리면서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아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울증이 올라가요.
그렇게 하지. 이건 무슨 한국 여자들의 그 오랫동안 그 알턴 우라찜 같은 거야. 본관이 어디죠? 인동. 인동장 씨 조상 중에 누가 있어요? 근데 시조는 장금용이라고 그 장수고요. 장영수고 나머지들 거의 그냥 독립운동가. 이름 난 사람은 없어요. 아, 우라찜 얼마나 차가운지. 다 빼앗긴 두려움이 정말 딱 빼앗기고 버림받아서 혼자 된 두려움이 얼마나 센지 그거를 안 보려고 그 두려움을 밟고 누르고 누르고 참아갖고 정말 걔가 막 우라증이 있어요. 근데 그 우라증도 인식이 안 돼요. 너무 막 참아서. 그래서 걔가 그 피해자는 거의 쓰지를 못하고 가해자만 지금 활동하고 있어. 피해자는 그냥 이게 얼음땡이야. 두려움 차죠. 이렇게 돼 있고 가해자는 막 고집부리면서 이해 안 해주겠다. 걔가 살았어요. 그래서 남의 마음을 절대 이해 안 해줘. 지금 내 아픔도 지금 내 발등에 불인 내 아픔도 이해 안 해주는 남의 마음 이해해주게 생겼어. 그래서 자기한테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는 다 꼴보기 싫어. 내가 지금 제일 슬프고 제일 아파. 다 뺏겨서. 그것도 이해 못 해주는데 항상 절대 이해 안 해줘요. 마음을 이해 안 해줘. 그러고 살고 있어. 고집부리면서. 그건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고집부리니까 어떠냐면 사람을 다 서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그냥 육체적 물리적인 것만 해주고 마음을 이해 안 해주니까 애쓴 만큼 하나도 대가를 못 받는 거야. 고집부리면 그게 살기니까 이해 안 해줄 때 벌써 미움이거든. 절대 이해 안 해줘. 이런 마음이에요. 나도 불행해. 지금 나도 내가 널 왜 이해해주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데 부인은 머리로는 지금 내가 집안에 뭐 재산 없는 것도 아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다고 느끼자. 무의식 속에 그 남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자기가 다 뺏겨갖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를 계속 받아도 부족한데 너무 억울해. 남 이해해주는 게 미쳤니? 어, 이해해주게? 그러니까 똑같이 이해를 안 해줘도 예를 들어 이해 못해줘서 미안해. 내가 너무 아프고 부족해서 그래. 이런 아기와 이야기는 심술이야. 뭐냐면 미쳤니? 내가 제일 아프고 억울한데 이렇게 아픈데 너를 왜 이해해줘? 이런 마음이거든. 그 미움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인식을 안 해. 지금 내가 인식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쳐버리는 거야. 고집부릴 때. 그러니까 상대를 되게 서운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몰라. 너 일부러 그러지. 너 일부러 나 엿먹으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올라와. 어깃장.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미움받고 어기장 부리고 있어 그 아기가. 근데 그러는 줄은 몰라. 그러니까 엿먹어봐라 그러고 이해를 안 해줘요. 그냥 나 이해해주고 싶은데 아파서 못해줘. 이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너무 아프니까 상대가 이해해달라고 할 때 너무 억울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너를 어떻게 이해해줘. 이렇게 돼요. 그 피해자가 그렇게 참고 있는 거야. 그 피해자를 절대 안 봐주니까. 그래서 피해자의 아픔은 뭐냐면 이런 아픔이야. 진짜 많이 뺏겨서 그런 게 아니야. 진짜 뭘 뺏겨서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황태자의 자리에 있다가 서민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빼앗긴 것 같지? 일반인들은 그냥 서민도 괜찮은데 그런 느낌인 거야. 완전히 황태자에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추락한. 그러니까 엄청 그 갭 때문에 나는 무지 억울하고. 그런데 남이 보면 탐욕인 거지 그게. 왜냐면 나는 조금 중산층으로 살다가 서민으로 떨어졌어. 이런 사람은 막 그렇게 억울하고 내가 다 뺏겼다는 느낌이 10이라면 나는 100이거든. 100, 1000이거든. 내가 느끼는 마음의 상태는. 그런데 실제 지금 보면 막 누구는 막 돈 없고 그래서 막 엄청 고생하고 막 부모님 봉양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도 없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건이 열악하지 않은데 본인이 그렇게 이해를 안 해주고 빼앗겼다고 하면서 더 뺏으려고 하니까 나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그 마음 부분에 그 빼앗긴 갭만큼 그런다는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피해자 그 아기를 봐야 돼. 그 아기가 빼앗기 전에는 어떻냐면 되게 사랑이 많아요. 인정이 많고. 누가 그랬나? 아버지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정이 많은 건 엄마죠. 정이 많고 따뜻하고 마음이 여려. 엄청 엄청 여려. 그러니까 등치만 이렇게 크지 마음이 엄청 약해요. 그거 막 그
그래서 안 보는 거야, 걔를. 걔가 너무 불쌍해서. 엄마 순간 다 뺏기고 걔가 너무 불쌍해, 그 장소구니가. 못 보는 거야. 마음이 여려서. 그래서 여리니까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마음이 되게 여리고, 눈물도 많고. 고집은 여전히 셌구만, 그때도. 엄마 돌아가시기 이전에도 고집은 셌어. 그 고집이 엄마가 계속 계시고 그 고집이 잘 성장하면 자기의 주관과 확신과 신념 그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죽고 나서 이 고집이 변질된 거지. 상처로 변질되니까 어때요?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는 고집이 돼버린 거야. 또 하나 그 아기가 되게 마음이 약하고 정이 많은 반면에 되게 냉정해요. 그 냉정함은 예전에도 있었던 거야. 엄마 죽기 전에도 타고난 성품인데 그 냉정함은 뭐냐면 장수기질이야. 그 위에 조상들이 장수나 의병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청 냉정한 거지. 목숨 걸고 나가서 칼 맞고 막 죽이고 할 때 얼마나 남을 죽일 때 그때 보통 냉정함이에요? 남의 목숨을 끊어버리잖아. 냉정함이 있어요. 본인이 돌았으면 아주 냉정한 부분이 있거든? 응? 그래서 그게 결단력이에요. 그 냉정하게 할 일은 목에 칼이 들어 딱 하는 결단력. 냉정함. 무관의 기질이 있는데 그게 엄마 죽고 나서 또 변질됐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쓰진 않고 우유부단하면서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우니까 늘 우유부단해. 남한테 사랑 못 받을까봐 그때 딱 자르는 거로 쓰지를 못하고 우유부단하면서 그걸 어디다 쓰냐면 그 냉정함을 이해 안 해주고 충분히 해줘도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상처 주고 냉정하게 버리는 데 썼어. 그냥 그렇게 외로워졌어. 그리고 나 버리는 데 주로 나 상처받은 나 장서군이 안 보고 버리는 데 주로 썼어. 근데 그게 엄마가 돌아가시자고 잘 자라고 이 아기가 상처를 회복하면 어떤 아기가 되냐면 되게 정이 많은데 아주 냉정하고 결단력이 있고 아주 의지가 강한 그런 스타일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매력이 있지. 덕장이란 말이야. 이게 따뜻하고 품이 크지만 결단력이 있고 냉정해야 그게 사람을 다스릴 수 있잖아. 리더가 될 수 있잖아. 그걸 그 자질을 갖춘 거죠. 그리고 고집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고집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써야 되거든. 시작할 때 없는 데 써. 그리고 진짜 중요해서 딱 밀어붙일 때는 두려움 때문에 못 쓰고 포기하고 눈치 보고 꼭 불필요한 데는 고집 쓰고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 아기가 상처를 받으면 그런 그 아픈 마음이 제대로 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기가 어떤 거든지 인정받은 마음은 장점이잖아. 그 아기가 그런 장점이 있는 아기인데 그래서 엄청 사람이 따르고 좋아하게 돼 있어. 따뜻하니까 일단. 그리고 리더는 따뜻하면서도 결단력은 있어야 되거든. 냉정한 면이 있어야 두렵게 해줘야 사람이 따르는데 본인이 그 두려움을 못 보니까 벌벌 떠는 장서군이 엄마 잃어버려서 걔를 인정 안 해주니까 남의 두려움 남을 갖다가 남이 두려워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비유 맞추고 나를 두려워하는 것도 못 보고 내가 두려워서 먼저 비유 맞추고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힘도 약해. 내가 두려움을 딱 받아들여야 윗사람이 호되게 해도 네! 하고 딱 꺾는데 내가 두려워 벌벌 떠니까 남이 윗사람이 강하게 나오면 두려워서 눈치만 보지 꺾지를 못하고 또 하나 내가 두려워하는 걸 인정을 못하니까 남이 막 두려워하는 꼴을 못 봐. 혼내지를 못해.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지? 하고 딱 혼내줘서 얘가 덜덜 떨게 만들어줘야 고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두려우면 거기서부터 머리 커지면서 아무런 결단이 우유부단해지는 거지. 두려움 인정이 안 돼서. 그때 엄마 잃고 하늘이 무너지게 두려운 아기가 있거든. 너무 비참하고 아프고. 그 걔를 안 봐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곡돼서. 그 아이는 사실은 타고나기는 장수의 기질로 타고나고 그 정도 많고 덕장으로 태어났는데 걔를 다 버려서 엄청 귀엽고 힘은 세네. 그때랑 지금이랑 힘이 세고 그리고 냉정하지만 유머러스도 있고 유머 감각도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재밌게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어떨 때는 또 성깔도 있고 이런 아기가 있는데 걔가 다 그냥 걔를 죽여버렸어. 다 참고 인정을 안 해줘. 이건 이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하면서 자신이 없어서 그 아기를 다 참고 살았어. 아주 귀여운 아기인데 골목대장하는 아가야 이제 괜찮아 이해 못 받아서 얼마나 서러웠니 다 빼앗긴 아가야
다 빼앗긴 너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되게 서러웠지. 되게 아프고 두려웠지. 이제 엄마한테 왔으니까 인정해줄게 아가야. 인정해줄게. 그만 나와. 골방에서 이렇게 구부리고서 뒤에 돌아 앉아있어. 이렇게 울고 있는지. 일로 나와. 아가 괜찮아. 기죽어 있는 아기. 걸어 나왔어. 아가야 괜찮아. 이제 내가 네 엄마야. 아직도 모르겠니? 죽은 엄마가 너를 여기로 보냈잖아. 아직도 모르겠니? 네 엄마가 나한테 왔었어.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네 엄마가 부처님 떠돌아가. 지금까지 떠돌았어. 나한테 맡기고 편한 거 없다니까. 아가 이제 괜찮아. 네가 너를 용서 못한 건 엄마가 너를 떠나고 힘들게 돌아가신 걸 인정 못한 거지. 너를 용서하면 엄마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널 용서해, 아가야. 엄마는 이제 편히 쉬어. 큰엄마한테 맡겼어, 우리. 엄마가 여기로 보낸 거야, 아가야. 이제 괜찮아. 고집부려도 괜찮고, 책임 못 져도 괜찮고, 다 괜찮아. 너를 그냥 활용해라. 저절로 책임지고, 저절로 고집을 의지로 쓰게 되고, 그렇게 될 거야. 두려워해도 괜찮아. 두려움 인정하면 너 용감해질 거야. 아주 무서운 남자가 될 수 있어. 다 인정해. 책임 못 져도 괜찮고, 두려워해도 괜찮고, 고집부려도 괜찮아, 아가야.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엄마가 없어서 고집부리면 안 되고, 책임지면 안 되고, 책임 못 지면 안 되고. 그렇지? 두려워해도 안 되고. 그랬지, 우리 애기? 네. 이제 엄마 있으니까 해도 돼. 봐봐. 괜찮아. 허용 안 해서 더 고집부리고, 더 책임 못 진다고 두려움에 떠는 거란다. 알았지? 네. 야, 아고 예쁘다, 우리 애기. 너무 예쁘다. 야, 아고 예쁘다. 그때 엄마 떠난 그 아기. 네가 얼마나 아팠는지 엄마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아파해. 이제 엄마는 편안해, 아가야. 이제 엄마 기억해도 돼. 떠올려도 아픈 엄마가 아니야. 이제 편안해, 아가야. 자, 그 아기는 그래서 와인 색깔, 자주색이죠? 짙은 자주색. 그 색깔이에요, 영혼의 빛깔은. 아주 아주 아파. 강해. 그 우라증이 이게 지금 뜨거운 열살기죠. 우리 남자들 중에 원이라기가 뜨거운데 또 이야기도 보니까 뜨거워. 뜨거워. 열살기야. 근데 냉정함도 있어. 서리빨 같은. 그거 쓸 때는 무서워요. 한 20 정도가 그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기한테도 차가운 색깔도 어울려요. 차가운 색깔 중에서도 우리 아기는 파스텔 계통이에요. 하얀색이 듬뿍 들어간 푸른 계통이나 연두색 이런 게 어울리지. 눈을 연상시키는 차가운 면도 있어요. 하지만 한 6대 4, 8대 2 정도로 뜨거운 게 열이 와인 색깔 그리고 흰색이 듬뿍 들어간 연두색이나 눈을 연상시키는 하늘색이나 스노우 그 색깔 이게 어울려요. 그리고 아주 까만 색깔도 엄청 깊고 무서운 게 있어. 무서운 면이 있어요. 조상 중에 장수로 그 누가 와 있냐면 그 부하들을 거느리고 엄청 용감한 조상이 있네. 그 거느리고 적신에 뛰어 들어가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면 걸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게릴라 전법이 이렇게 들어가서 격파하고, 그러니까 목숨을 내던진 거지, 그치? 그리고 부하들은 탈출시키고 자기가 거기서 죽은 장수가 있어. 엄청 용감한 아기지.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엄청 용감한 아기가 있어. 그게 그 무서운 그 아기가 와 있잖아. 근데 그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그걸 못 쓰는 거지. 그래서 그 장수의 그 아픔을 인정해서 몸을 딱 던지는 정도의 그 두려움을 인정하면 아주 무서운 남자가 되죠. 아주 용감해. 무지무지 용감한 게 있어.
곡이 있어요. 곡이 아주 멋져. 남자다워. 아주 남자다워. 그리고 사실 속으로는 충성심도 강해. 그렇게 부하를 데리고 그렇게 가! 그런다고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목숨 바쳐서 충성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랑도 커. 부하들 탈출시키고 죽을 수 있는 거는 사랑이 큰 거지. 그게 딱 있단 말이야. 그때 속에. 근데 그 아기를 인정 안 해서. 그 아기가 성장 안 할 거야. 엄마 죽은 다음에 크질 않았어. 정신연령이 그대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지. 그냥 그 아기가 살았어. 이제부터 크는 거야. 그 아기는 이제 내가 인정해줬잖아. 네. 똑같은 이야기도 운수각이랑. 어? 그 겨드러가 있는데 이렇게 꺼냈어. 이제 성장하는 거야. 사랑받아야 이제 성장을 해. 그 아기 성장하면 그렇게 무서운 그런 남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어, 빛깔은 그렇고. 원석을 보면, 원석도 이런 거 맞아요. 와인색. 붉은 계통 색깔. 근데 이거보다는 그거 있었는데, 어, 이런 거. 이렇게. 에너지가 세니까 작은 건 안 어울려. 커야 돼. 엄청 크고, 이렇게. 검정색과 이거. 아주 진한 마호가니가 검정색이랑 같이 있죠? 네. 이거 아주 잘 어울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고운 빛깔도 어울려요. 은근히 이렇게 흰색이 듬뿍 들어간, 이런 흰색이 듬뿍 들어간 하늘색이나, 그 뭐라고 하죠? 하늘색 있지, 우리. 칼사이트. 어, 칼사이트, 블루 칼사이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어울려요. 자, 그게 영혼의 빛깔이야. 자, 어때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쭉, 민지는 좀 했었던 거예요. 네, 좀 구체화 된 거지? 네. 자, 눈빛을 봐봐. 이게 어디, 그니까, 그대가 성장을 멈춘 거야. 눈빛이 무섭잖아. 아주 강인하고 무서워요. 무서운 눈빛이 있는데, 그게 차가운 눈빛이네. 그걸 잘 써야 돼. 장수로 쓸 때 딱 써줘야 되는데, 그걸 엉뚱하게 쓰니까, 사랑도 못 받고 외로운 거야, 애기가. 자, 영원히 볼까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막 버리는 그런 것도 가끔 인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항상 그냥 피하기만 했어요. 그걸 무서워하면 안 돼. 매력이 없어, 그걸 났으면. 그냥 사람만 좋아서 허허하면 동네 이장 아저씨지. 그렇잖아. 동네 이장 아저씨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사느냐 죽느냐 막 장수 역할을 했던 조상이 있어. 서리빨 같은 그 냉정함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아직 애기 상태로 그 쓰는 법을 못 배우고 크지를 못해서 애기가 하니까 막 하는 거 그게 무서운 거야. 딱 봐야 돼. 그걸 못 쓰면 남자가 아니야. 여자도 사실 그걸 못 쓰면 매력이 없는 여자거든? 딱 있어야 되는 거야. 아주 딱 필요한 만큼만 있어. 그게 크지도 않은 것마다 딱 필요. 그걸 딱 봐야 돼, 가해자를. 버릴 때는 무섭게 버려줘야 돼요. 알아듣죠? 그리고 이제 그대가 이렇게 열살기가 있을 정도로 체격도 봐. 장수 체격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버릴 때 에너지가 되게 세다고 확 버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에고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게 매력이지, 그대의 매력. 그리고 정이 또 많아. 그래서 그 살기를 쓰되 또 정, 그걸 쓸 수가 있어. 따뜻한 정도. 그걸 쓸수록 더 이걸 잘 쓰게 돼요. 네. 그래서 사랑을 받아. 되게 좋아하고 따른다고. 어? 그래서 그걸 알아. 아까 운수아기 같은 경우는 이게 촉이 장난이 아니에요, 걔가. 그러니까 고집이 우리 분면하기랑 공명한다는 것도 알고, 지가. 또 하나는 정이 많아, 그 아기가. 근데 똑같이 정이 많은 걸 알아서 네. 우리 군면하기를 되게 좋아해. 정이 많다고. 잘 자기가 좋아한다고 따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공명을 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그 정 때문에 따라요. 그렇게 아기들이 좋아하고. 형님처럼. 그게 리더십이야, 우리 아기에 또. 서리빨같이 버릴 줄도 알고 따뜻하게 품을 줄도 알고. 응? 의지도 강하고. 그래서 혜라 엄마랑 이제부터 그 아기랑 성장을 해봅시다. 그 아기를 알기까지 힘들었지? 이제 알았으니까 성장하는 건 금방 돼요. 고집을 부리고, 아기들이 성장할 때 고집 나쁘다고 꺾으면 절대 안 좋은 거야. 고집 부리는 길을 살려주면 걔가 더 그거로 에너지를 세게 쓰고, 나중에는 스스로 그 고집을 스스로 꺾게 해주는 게 최고의 부모야, 사실은. 억지로 꺾게 안 해주고. 억지로 꺾으면 걔가 기가 죽잖아, 그치? 고집 부려요. 고집 부리다가, 아, 혼나면 아파요. 이러면 되는 거지.
쉴 데 없는 고집을 안 부리게 돼. 고집을 허용하네. 고집 부리는 나를 미워하니까 쉴 데 없이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때는 고집을 허용하면 어떻게 되냐? 부릴 때 부리게 돼. 딱 용감해진단 말이야. 그 고집이 살기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거기서 막 이제 고집으로 확 밀어붙이게 되지. 근데 내가 그 고집 부린 나를 수치해주고 허용 안 하니까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거지. 알았죠? 그러니까 네. 우리 애기는 엄마만 믿어.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대는 책임질 것도 없고, 그쵸? 다 허용합니다. 애기가 자랄 때까지는. 그리고 그래서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그대가 이제 딱 헬엄마한테 지키고 여기 딱 할 수가 있어. 알았죠, 우리 아기? 네. 그래서 나이를 버려. 그대가 무슨 몇 살이라고. 아이고, 진짜. 그 엄마 죽고 나서부터는 그냥 있었어. 절 잘하진 않았어요. 엄마가 나한테 미임하고 왔다는 건 알겠어요? 네. 나한테 맡기고 왔어.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지, 언니에 따라서. 알았지, 우리 아기? 네. 엄마를 믿고. 이제 우리 아기 잘해봅시다. 네. 내가 장수가 될 때까지 내가 엄마를 해줄 거야. 네. 알았어? 알겠습니다. 좋지? 네. 에이, 와. 아주 좋아라. 원래 좋아라. 근데 그대가 이 춘식이 앓고 있으니까 이 인형. 그대가 큰 춘식이 같은데? 비슷하지 않아? 닮았어. 닮았어. 닮았지? 이거 봐. 이거. 큰 춘식이 작은 춘식이. 똑같지? 이거 봐. 똑같아. 우리 아기. 자, 자라서 우리 춘식이가 장수가 돼야 되는 참. 자, 여러분 좀 국면하기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 멋져지셨어요. 아니, 눈빛이 내성도 있잖아.